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여호와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은 길을 갈 때 심의인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몸도 인체도 참 신비한 것은 의사들이 병을 연구하고 병을 고치지만은 이 사람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 스스로가 병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의사나 약은
보조 역할은 하고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몸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이 병을 이겨야 하는데 이 몸에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병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병에 다시 걸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중동에서 시작된 이 병인데 중동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나? 중동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메르스에 걸려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병이 맥을 못 춥니다.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몸에는 병이 들어가 봐야 아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니까요. 우리 몸에 항체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오면 마음의 항체가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마음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 아닌데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듯 안 될 듯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게 마음의 항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있어도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이 10번, 20번 병에 걸려도 그 병이 병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체만 형성되어 있으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항체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별다른 어려움 아닌데도 아 저 정도 어려움도 못 이겨내나. 근데 마음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것도 섭섭한 소리를 듣는 것도 꾸지람을 듣는 것도 책망을 듣는 것도 자 어떤 사람은 말까지 아니라도 눈빛만 조금 이제 안 좋아도 왜 저 사람 저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한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마음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꾸지람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그게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삶의 변화가 오고 또 인생의 변화가 오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항체는 내가 그 어려움을 넘어보면서 또 부담을 넘어보면서 갖게 된 그 믿음이 마음의 항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배운 것 말고 실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문제를 넘어보고 형편을 넘어보면서 그게 마음의 항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사람이요. 여러분 어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있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넘어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의 향채가 형성되어집니다.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맞아, 내가 지난번에 이 어려움을 넘으면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그 부담을 넘을 수 있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의 항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다윗이 그 간증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다윗 옆구리에는 골리앗의 칼이 그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제사장에 가서 여기 칼이 없느냐고 하니까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하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취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이 뭔가 뭐 보금이고 명금이라서 다윗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의 칼에는 다윗의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데 그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쳤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었고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고 다윗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안에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윗의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이 옆에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보면 그래 그때 우리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이 골리앗을 상대할 능력이 되어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그런 면역이 있으니까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도 또다시 문제를 만나도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그래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형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형편적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골리앗을 칠 때 이게 형편적으로 가능해서 내가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냐?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날 도우셨잖아.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는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게 되어지면 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그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성경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성경에 있는데 이걸 접목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을 배워야 되느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뭐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는 근원은 마음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접목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주신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신앙을 왜 해야 되냐,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을 했더라면 당연히 교회를 나가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신앙을 배워보면서 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배우지 못한 사람 물에 빠져 죽을 거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살 거고 그처럼 인생에도 신앙을 배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을 때는 괜찮지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전도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 때로 전도를 하다가 잘 안 듣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연락해보고 또 초청하고 해보십시오. 왜냐?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처럼 그 나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무시로 변하죠. 이번 주 다르고 또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렇게 다르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이야기 하던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겠죠. 오늘 사람들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 어려움 없어 보이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결핵약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결핵이라는 병균은 다른 병균하고 좀 다르대요. 왜 결핵을 잡기가 어렵냐면은 결핵이라는 이 결핵병균은 약을 쓰면 잠복을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딱 왁스질 같은 걸로 코팅을 해가지고 약이 그 병균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를 한답니다. 그래서 약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잠복을 했다가 다시 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약기운이 있으면 이 약기운이 이 결핵균을 딱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달려가지고 병균이 약의 기운에 시달려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약기운이 없으면 전에 약에 대해서는 내성을 딱 가져버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이제 결핵균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듣는다 이 사람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공고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찾고 싶고 이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만나서 접촉을 해보면 아이 지난주에 내가 막 초청했는데 그렇게 거부하던데 아니요, 그 단세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또 초청해보고 또 연락해보고 또 마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안 간다 했잖아 하고 큰소리쳐도 괜찮아요. 보면은 결핵균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마음의 병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이 지난주하고 이번주 동일합니까? 조석 간에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우리 청년 자매 간증한 것처럼 뭐 이제 그 사람 마음에 그 변화에 의해서 가지고 계속 연락하다 보면 그 마음이 변하지요. 예. 네 심성에 감동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겠다고 이제 하다못해 그렇게 마음 써주는 거에도 고마운 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보험을 팔려고 하면 보험회사 보험받 끈질기게 전화할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그래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지? 뭐 자기가 이득 보는 것도 없을 텐데 자기가 예를 들어 아무리 교회 안 다녀봐도 뭐 교회 행사에 데려가면 뭐 수당이 나옵니까? 뭐 어떤 포상금이 나옵니까? 그건 아닐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종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우리에게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귀한 걸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귀한 건 줄 모르니까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희석을 시키니까 전에는 너무 액기스를 주니까 좋은 걸로 못 여기다가 희석해 주니까 좋다고 하죠. 그게 마인드 강연이에요. 진짜 좋은 액기스를 물을 한 100배쯤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 주니까 그게 맛있다고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일어나는 문제, 마음의 병, 마음에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은 이게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면 실컷 우리가 마음을 썼다가 딴 데 가서 해결됐다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텐데 중요한 건 성경 아니고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은 아, 내 삶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음의 세계에 있구나. 제가 어제는 음악회를 마치고 와서 저녁을 이제 제 아내하고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옆에 이제 자매님들 계셔가지고 뭐 음식을 이제 손님들 대접한다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옆에 이제 장자매님 있길래 장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저는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거하고 계란 프라이 하는 거하고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보면은 우리 교회 장금이라고 소문난 자매를 불러다가 요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요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요리 잘하는 법, 음식 잘하는 법. 그래서 뭔 음식을 새롭게 막 개발한다고 했는데 영 작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 마인드 교육에 자기 개발 분야가 있는데 자기 개발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벤치마케팅이에요. 남들이 잘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뺏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를 뭘 하면은 시간과 또 노력과 모든 걸 절감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애를 쓰지 말고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맛있게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음식을 개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서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개선할 게 있는가, 뭘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음식이 뭔지 궁금하죠? 롤 초밥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오이를 얇게 썰어가지고 롤 초밥을 만들어, 거기 날치알을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그 게맛살 그걸 이렇게 이제 찢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날치알에 색깔이 일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일품. 좋은 쪽으로 일품이 아니고, 그걸 겨자에다가 뭐 물을 들여가지고 겨자색으로 그게 탁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색인지 압니까? 달리 말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똥색이 됩니다. 그게 먹음직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색깔이 왜 이러냐? 이렇게 보일까요? 자, 세상의 사람들 거기다가 날치알을 무슨 색으로 물 들이는지 압니까? 붉은색으로 물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에 있어서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기 위한 거겠죠. 거기다가 또 오이는 왜 그래 또 썬지, 왜 이래 쓰냐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 자매도 잘 모르게 제 아내가 가뭄이 들면 이 오이가 써진대요, 보면은. 그래서 물론 저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색이냐 저런 색이 이런 색이냐 잘 먹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러시아 음악가들도 대접하고 또 막 장관들도 대접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내가 먹기에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이건 손님 대접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요리 솜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인드가 더 중요하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발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인류 호텔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케냐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한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인테리어를 하러, 방송국 인테리어를 하러 오셨는데, 그 방송국하고 이제 예배당하고 같이 짓고 사태도 같이 지으니까 이분은 인테리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택을 꾸미면서 인테리어를 아주 멋있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말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막 너무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너무 화스럽게 해놓으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술인데,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인테리어 하면 욕할지 모르지만, 아, 이거는 기술입니다. 이분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 너무너무 멋있게 인테리어 돼요. 모든 것이. 방송국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마음의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목수가 기술이 좋으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내듯이, 야, 이건 마인드는, 이거 마음의 기술인데, 이 마음의 기술이 뛰어나야 뭐든지 다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기술이 없는데, 여러분 집을 짓고, 뭐 수리를 하고 꾸민다면은,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 될 거고요. 인테리어 기술 뛰어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은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기술 없이 인생을 막 꾸며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테리어 기술 없는 사람이 막 자재는 원목도 갖다 놓고 막 좋은 자재 다 갖다 놓고 꾸민다고 꾸며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아름답게 꾸며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인테리어 기술이 없다 그러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맡기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주는 것이 신앙에 성경에 다 해답이 있고 성경에 다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건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연결이 안 돼.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내 삶의 어려움은 어려운 문제 그대로, 고통하는 것은 고통하는 그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래도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꿔놓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쉽게 가르쳐주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준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쉽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복되게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법칙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나타내서 누구나 이걸 다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지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어플을 깔아서 그걸 사용을 하지요. 예. 근데 아마 여기 스마트폰은 쓸 줄 알지만 컴퓨터는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컴퓨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뭔가 필요한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죠. 쉽지요, 그죠? 우리 아마 실버들도 사용하지요. 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은 컴퓨터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었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스마트폰이고, 이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이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인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놔서 이걸 아무나 못 누리도록, 이런 세계에 아무나 도달 못하도록 해놓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까지 누구나 쉽게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깨우쳐줄까.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고 이 길을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세계가 바로 약속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 이 약속이라는 세계 안에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있는 약속은 대부분 조건부적인 약속들이 많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과 조건부적인 약속.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은 조건부적인 약속인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쫓겨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는 그 일을 만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참 비참한 가운데 내려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내려가는 모습 같은데 거기다가 시므이까지 나와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연하여 저주하니까, 자, 다윗을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잘 됐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스루의 아들들은 죽은 개 같은 자가 저주한다고 당장에 가서 목을 쳐날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라고 허락한 거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 저주를 다 받아요. 그 멸시를 다 받아요. 그 저주에서 멸시에서 다윗이 벗어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다 받아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시므이의 저주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나를 쫓겨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궁을 빼앗기고 또 그 다음 은금 보화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갖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다행히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성경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라고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궤를 챙겨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안 그래도 지금 압살롬이 지금 나를 대적하는데 저놈까지 나를 대적해. 야, 너 가서 단칼에 저놈을 목을 쳐날려라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에게는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 옆에 있는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은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모략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뛰어난 모략꾼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모략이 파하여질 것에 대해서, 이 압살롬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하여질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후세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저 압살롬에게 그 있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꾼을 절대적으로 압살롬이 신임하고 있고 이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일 정도로 뛰어난 모략꾼이고 후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후세의 모략은 믿을만 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친구니까 참고는 할지 몰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그런 모략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지금까지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는데 후세가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한다. 이건 계산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후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사무엘하 15장 33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도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이건 다윗이 네가 가서 좀 한번 힘 좀 써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결국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고 이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해서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파하여집니다. 자, 이렇게 아이도벨의 모략이 파하여지니까 아이도벨은 워낙 뛰어난 모략꾼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할 것을 알았느냐? 여러분, 그건 누구 모략이 뛰어나냐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보존될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보존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보존해서 아들을 낳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다윗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조건부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의문에 묵은 것은 이 옛 언약은
조건부적인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면,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저렇게 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단서가 붙으면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단서도 붙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약속을 끌어다가 이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유업으로 받는 거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내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과의 전쟁을 할 때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합니다. 전쟁해보지도 않고 다윗은 이길 걸 알고 있습니다. 후세를 보내보기 전에, 보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신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도 전에 네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건 다윗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영의 새로운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인 거예요. 자,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시므이인데, 오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을 읽었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므이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이를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자, 이렇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자,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의문에 묵은 것이 있고 영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시므이에게 준 건 뭘 줬습니까? 의문에 묵은 걸 줬습니까? 영에 새로운 걸 줬습니까? 의문에 묵은 것을 준 거예요. 왜? 단서가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집을 짓고 뭐 네 다 하고 살아. 네 마음껏 살아라, 예루살렘에 안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시므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생각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고 하나님의
뭐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딴 데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모든 상권의 중심이요, 뭐 경제 중심이며 정치 중심이며 신앙 중심이며 모든 중심이 다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딴 데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면 아무 문제 안 되겠다고 시므이가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할 때 의문에 묵은 것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롭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줄 알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 죽는다. 아주 작은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시므이가 이 정도라면 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정도라면 뭐 이거야 내가 지키지.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시므이가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어기려고 해서 어긴 게 아니고 종이 도망갔다가 잡으러 데리러 갔다 온 거예요. 살러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도 아니고 결국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문에 묵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섬겨요. 우리 인간은요. 영에 새로운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에 새로운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는 이건 영의 새로운 영역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단서를 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마음은 다른 어디에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붓고 나에게 왕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금 비록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고 약속이 폐하여지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냐? 시편 118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8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냐?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이고 그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압살롬이 내게 나 어떻게 할꼬? 아이도벨이 뛰어난 모략꾼이지만 그가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도 다윗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파하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윗은 잘못을 하고 징계도 받고 책망도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부어져서 다윗의 삶은 복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한번 떠났다 오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다윗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므이처럼 잘못한 게 많은데 조건부적인 약속을 받아들여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건 곧 죽음이더라,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간은 어떤 쉬운 조건이라도 그 단서가 붙으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못합니다. 그 약속의 혜택을 못 봅니다. 아주 작은 단서,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시므이가 이야기할,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넙죽 받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켜서 여러분 마음에 넣어줄 때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조건을 붙이고 스스로가 단서를 붙이도록 변질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가 교회를 잘 나오면, 네가 주님을 잘 섬기면, 네가 교회와 함께하고 잘하면, 사단이 거기다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다가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중에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교회 한 번씩 오는 사람이고 오늘 이제 1년 원래 처음 왔다 이제. 6개월이 다 지금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반년 만에 오늘 교회 처음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뭐 오늘 와 처음 왔는데 6개월 만에 처음 왔더니만 아이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신앙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교회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와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네가 무슨 약속을 받아들여? 네가 약속 믿고 이제 너는 혜택 없어. 넌 신앙 안 해. 넌 보류. 넌 좀 이따가 믿어.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신앙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지금 주는 모성교 교회도 함께도 못하고 내가 이 모양으로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겠나? 내게 역사하겠나? 내가 이 말씀 믿는다고 내 신앙 안 하고 있다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 하나 믿는다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다는 거예요. 심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약속은 그건 솔로몬이 지혜롭게 심의를 죽이려고 준 약속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단서도 붙이질 않았습니다. 변질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고 하나님이 조건 없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변질시켜서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언젠가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겠지. 자, 조건을 여러분 마음 안에 붙여가지고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전부 다 심의의 언약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고 소망을 두는 이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야, 시므이에게 주는 이 약속은, 이건 의문에 묵은 것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약속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윗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 약속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영원히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복되게, 다윗을 영광스럽게, 다윗을 다시 왕이 되게 모든 부분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만들고 다윗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지만은 심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만약에 앞으로 다시 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다는 보장이 없었다면은 저 개 같은 인간이 나를 저주해 단칼에 목을 날려라. 압살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로 압살롬부터 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되어서 주님 앞에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파하여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갔는데 그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는데 KTX를 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지금 오고 있나?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 그래, 나 가고 있어. 빨리 와. 하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내 빨리 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뭐 해요? 그러고 뭐 해요? 자요. 아, 근데 전화한 거 거짓말이에요? 어, 가고 있어. 어, 나 빨리 갈게. 해놓고는 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간다고 해놓고 지금 잠자고 있으면서 빨리 갈게. 해놓고 뭐 빨리 부지런히 막 뛰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잠을 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KTX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KTX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어, 나 가고 있어. 가기는 뭘 가? 지금 앉아 자고 있는데. 어, 빨리 갈게. 빨리 가기는 지금. 그러나 내가 KTX 안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어, 나 가고 있어. 어, 빨리 갈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의가 저주를 하고 뭔 일이 일어나도 다윗은 이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인생이 저 압살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저 아이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만약 오늘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예, 그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영역에 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최상의 조건이 필요한데, 최적의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에 가면 다윗처럼 사람이 내게 얻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예, 그 사람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 아니라도 다른 일 때문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했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도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역시 그도 요셉도 영의 새로운 세계를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TX 안에 타고 있으면 내가 빨리 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그 차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산까지 빠른 속도로 데려다 줄 걸 당연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사람의 이 일 저런 사람의 저런 일이 문제가 되지만, 다윗을 죽으려고 그렇게 사울이 창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있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그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소리만 하고 삽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해야 돼. 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요. 영의 새로운 영역에 가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약속에 기대두지 아니하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인생에 오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한도 품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다가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온통 마음이 얽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 압살롬 저놈부터 먼저 죽여라, 저 인간 아비를 반역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저게 인간이냐, 저놈부터 죽여라, 그게 아니라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그 영역에 가면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7절 다시 봅시다.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는 걸 볼 건데, 내가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 속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길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도 평안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냥 그 마음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바뀌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며 복되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이 다윗을 인도한, 다윗에게 허락된 이 삶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이 영원한 언약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왜 어리석고 미련하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또 조건을 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단서를 달아서 왜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건 영의 새로운 것은 이 언약이 영원할 뿐더러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단서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삶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아, 내 신앙의 잘못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거기다가 내 스스로 자꾸 조건을 붙였구나, 내 스스로 자꾸 단서를 붙였구나, 내 마음 안에서 변질되어버렸구나, 영의 새로운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걸 알면, 내가 이 거짓된 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약속 그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